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페이지 4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먼저 법조문 읽어볼게요. 백사조죠. 당사자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폭행이고요.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이 백사조를 가지고 요건을 검토하고 판례를 좀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으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자, 일단 궁박인데 이 관계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또는이에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궁박하고 경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궁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급박한 공공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왜 어렵게 됐는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궁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인데요. 이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이런 표현을 써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샀을 때그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일반 논조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많은 사람이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객관적 요건은 뭔가요? 현저한 불균형이죠.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할 때, 매매 계약할 때는 불균형하지 않았어요. 1억짜리를 1억에 산 거죠. 근데 나중에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불균형했다. 그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매매 계약할 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 후에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뭐, 집안의 선산이다, 종갓집이다, 우리 남편이 하나하나하나해서 열심히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용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직접 한 대리인을 통해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과는 뭐가 되죠? 무효인 거죠. 자, 저게 뭡니다. 일단 어디에 적용되느냐? 법률행위, 그러니까 타이틀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안에서 적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증여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는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증여는 항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백사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일단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서 한 가지 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인 것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고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추인할 수도 없는 거죠. 다만 무효행위로서 전환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것도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겠죠? 다만 이행을 한 경우에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한 사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추가로 이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토지예요. 그런데 을이 갑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경제적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놓였던 거죠. 근데 을이 갑이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요 2억을 한 매매 2억을 한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자, 무효니까 을도 갑에게 이행할 필요도 없고 갑도 을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자 이전 등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래요? 안 판대. 이행 못하겠대요. 무효라고 주장해. 그래서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2억이 안 파실 거면 얼마를 받으시면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길래 을이 좋습니다. 제가 5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5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2억을 한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지만 5억을 한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뭐한 거죠? 뒤바뀐 거죠.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고도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겁니다. 자, 이제 45페이지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45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죠. 이용해야죠. 이용해야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2번,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자, 궁박에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사정. 따라서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뭐가 돼요? 궁박이 되니까 니은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7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경우의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자,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죠? 경설무경호입니다. X입니다. 1번,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전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먼저 3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5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리를 하면 뭐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뭐 복잡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건 또 정리해 드릴 거란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왜요?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의사표시가 만약에 일치됐다면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하냐면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 갑의 속마음은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이고 이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에 생긴 거죠. 여기서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은 결국은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갑의 의사, 속마음이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 요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갑이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요 표시, 다른 말로 하면 표시행위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 말하는 대로 뭐인 거죠? 계집인 거죠. 이게 다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원칙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은 예외인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보호하죠. 다시 말하면, 잘못 말한 갑을 보호할 문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한 상대방을 보호할 문제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법률행위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럼 뭐죠? X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 45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위반해가지고 해석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의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해석 대상으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보자고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모인 거죠. 계집인 거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도 좀 연습장을 펴놓고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영원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죠. 자,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갑이 계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고,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가 돼요? 집이 되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만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착오라는 것은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인데, 팔고 싶은 계집인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상대방이 악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으로 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를 했더라도 요 계집을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런 해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입니까? 자연적 해석 결과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걸 정리하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의사는 계집할 마음인데 말로는 뭐 하겠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의사 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돼 있죠.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사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서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다른 말로 하면 표의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예외죠.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죠. 특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 오표시 무효 원칙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재를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47페이지의 확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47페이지의 확인 문제 보시면, 갑은 을 소유 엑소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엑소토지를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Y토지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면 매매는 Y토지에 대해 성립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이면 X토지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매매 대상이 X토지인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 드리게 돼 있어요. 갑은 을소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은 갑은 이미 매매 대상이 X토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문제에서 X토지에 대해 을과 합의했다라는 말은 이 자연적 해석의 결과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답은 뭐죠? 1번이요. 정답 수정하셔야 돼요.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인 거죠. 2번과 5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도 X예요. 왜요? 자,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3번과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48페이지 오시면 규범적 해석의 예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규범적 해석을 떠나서 그냥 원칙인 건데, 이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례로서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교재 나온 판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인데,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 수수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 유효한 겁니다. 최근에 뭐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라는 특약도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권리금을 네가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돼. 1번 판례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자, 원래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굳이 원상복구 특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특약을 했다면 이것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장이고, 물론 유효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임차인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부부단 경우에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면서 12월 31일 날 갚겠다라고 했다면 12월 31일 갚아야 날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12월 31일 날 돈을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다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다.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야. 12월 31일 날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했다면 최대한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갚아도 된다.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부과된 경우에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를 받을 때 이런 문구는 절대로 받을 때는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는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9페이지 해석의 기준이 나오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면 간단히 볼 거예요. 자, 서술 보시면, 자, 첫 번째 해석의 기준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에요. 기도, 원하는 목적, 의사표시인 거죠. 따라서 요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 기도하는 목적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번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규정, 그래도 모르겠으면 신의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 51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1번과 2번 판례가 있는데 2번 판례는 뭐 의사가 합치됐으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의미가 없는데 1번 판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의 당사자는 갑인데 계약서에 대한 거는 을이라고 표시됐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니 원칙이니까 표시된 대로 을이 계약의 당사자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물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따라서 상대방 입장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니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자, 51페이지 1번 판례 후반부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격이 등 재방 사정을 토대로 누가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의 명예자인 누구를 계약 당사자를 이해할 것인가 의하여, 누가 이해한 겁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것인가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왜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